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마감시황, 우리 유한타증권 부천해별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랐습니다. 아, 올랐습니다. 상입니다. 네. 네, 그럼요. 항상 상승입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벌써 다섯 번째인가요? 예, 네, 연달아 네번 연속입니다. 네번 연속입니까? 예, 예. 네. 계속해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시는 날 우리 증시가 기쁘게 웃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략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까? 예, 이게 시장을 바라볼 때 네. 빠져도 기분 좋은 날이 있고요. 올라도 좀 기분이 나쁜 날이 있는데 오늘은 양시장 상승을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마디지수라고 생각을 했었던 전고점 부근 3050포인트를 오늘 좀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거래소가 28포인트까지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났었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포인트 플러스해서 3000원 넘겼습니다. 3001포인트로 마감을 네네네. 했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장중에 3020포인트 이상까지 가면서 오전에 장중에는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가 3050포인트의 전고점 부근을 뚫는데 그것만 좀 더 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아, 뒤에 약간 좀 밀렸군요. 예, 좀 기분 나쁘게 좀 밀리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경험적으로 전일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저희 시장이 음봉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달랐으면 하는 바람. 사실 어제도 전일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도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는 음봉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윗골을 달면 좀 밀린 게 조금 아쉬운 하루였고요. 네. 아침에 장이 시작을 할 때 막상 저희가 아침에 종목들을 보는데 거래 터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중에 그나마 터졌었던 섹터가 자율주행 섹터. 왜냐면은 네. 미국이 전일 애플이 신고가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 애플이 신고가가 나게 되면 뭐 자율주행이든 기타 카메라 쪽이든 아이폰이든 새로운 사업 신사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자율주행 섹터를 좀 건드린 것 같긴 한데 대표 종목인 칩셋미디언 종목이 장중 27%까지 갔다가 종가 기준 7%로 끝났어요. 그럼 윗꼬리가 가장 크게 달리면서 네네. 거의 고점이 20%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단 뭐 양봉이 나긴 났지만은 일단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6거래 연속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6거래 연속 오를 때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매수를 했으면 좋은데 어제까지 5거래 연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도예요? 오늘 매도 외국인 매도로 끝났습니다. 오전에는 아마 보셨으면 매수였는데 네, 오전에 플러스였는데 예, 플러스였는데 네. 오후에 좀 밀렸고요. 이게 오전에 한 10시까지는 1700억까지 플러스로 났다가 네. 한 2시경부터 매도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788억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일단 5거래 6거래일 만에 순매수 행진을 끝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기관이 상대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8000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요. 그중에 8900억이 금융투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연말까지 배당 차익 거래라든지 현물 매수에 대한 흐름이 일단 지속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파생시장을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러지만은 금융 투자를 빼놓고는 다른 모든 기관들은 올 매도였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금융 투자 수급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2,300억 정도 매수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가 471억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상 외국인 달트 같은 경우는 매수한 종목이 LG화, 코덱스 200,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순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최근에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섹터를 좀 작게 고루 매수를 했다 치면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 일부를 크게 매수했다라는 게 일정 부분 맞을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기술적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기일 이유라든지 혹은 뭐 연말로 가면서 금융투자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 약간 시장에 올라갈 좀 허들로 작용했던 경험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매매를 할 때 썩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6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오늘 매수한 상황인데 좀 특이했던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팝니다. 오늘도 6,800억 개인부터 매도를 했고요. 네. 제가 12월만 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래 그 거래소에서 2조 5천억 팔았습니다. 개인들이요?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네. 외국인들은 2조 1천억 정도를 샀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판 종목이 1,970억을 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이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굉장히 핫하게 우리가 매매를 했었던 섹터인데 좀 지루했던 거죠. 지루해서 이제 최근에 뭐 상승이 솔직히 이 정도면 상승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반등이 나왔을 뿐인데 이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지긋지긋했던 종목들을 좀 뭐 시장이 주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좀 들고 있는 거고 일단 오늘 개인들이 LG화학을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특징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셀업체 3인방이 동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이 5.6%, 삼성 SDI가 2.7%, SK이노베이션 2.2%인데 이 내용이 지난 주말 사이에 좀 회자가 되긴 됐었어요. 엔솔 있지 않습니까? 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저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출한 뉴스가 나오면서 다음 달에 1월 달에 11일 정도에 수요일쯤 들어가고 18-19일에 우리 일반 공모 청약이 들어가고 상장이 아마도 지금 예정대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은 1월 27일 정도 상장할 예정이라는 아마도 1월 말쯤에는 예 일정이 픽스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라든지 이러면서 아마 이제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가 시황이 변경됐다는 느낌보다는 LG 엔솔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이벤트성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3사가 올랐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가 상장을 하면 네. 아, 제가 제 상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돈이 뭐 몇십 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데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돈을 준비해서 어쨌든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저기 그저께인가요? 그 한병화 위원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ETF 수급이라든지 상장하기 수급 같은 경우는 네. 상장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물량을 채워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은 조금 남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죠. 그래서 일단 연말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수급에 일정 부분 수급 공백이 있을 수 있고 네. 1월 27일날 엔솔이도 상장하게 되면 거기서 ETF 수급 변화가 일부 액티브 펀드에서 그 전에 나올 수가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서 매매에 좀 약간은 그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의 좀 허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워낙 섹터 자체가 그 어차피 성장 섹터 성장이 계속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수요 피크아웃이 보이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한두 달 정도의 뭔가의 그 수급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일단 매매로서 극복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지금 섹터가 변화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뜨면서 시장이 밀리다가 삼성전자 종가기준 보합을 끝나게 했지만 하이닉스 1.7%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끝나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급등해 소부장 종목들이 한 5%씩 빠지고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섹터에 올랐다가 빠지고 그러면 아 전고점 3,050포인트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약간 불안할 때 올랐었던 섹터를 기억해 보시면 게임 엔터 메타버스 이런 섹터 중에서 게임 섹터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게임 섹터와 2차 전지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깐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2차 전지 소재랑 게임주가 네. 깐부라고요? 물론 엄청 다른 섹터인데 제가 네. 최근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어차피 성장성이 끝판왕인 두 섹터 같은 경우가 아, 같이 움직여요?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고 빠질 때 같이 빠지더라고요. 오늘 같은 가장 특이했는데 2차 전지 그 소재 섹터 같은 경우도 나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위에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고 네. 그리고 뭐 LNF 기준으로도 2차 소재도 20%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다는 상태에서 아 지금 지수가 좀 밀릴 것 같으니까 이쪽이 그 어떤 매기가 쏠린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막상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오늘 빠진 종목 나노신소재 한 종목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나노신소재는 어제 신고가 났었습니다. 네네. 최근 조정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목은 빠지고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은 오르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가 좀 시작된 느낌이 들고 시장 자체의 기초 체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연장선상에서
전일 미국장이 급등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시장에 큰 충격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뭐 JP모건이든 기타 여러 글로벌 IB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장이 상승을 했는데 네. 막상 우리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7천 명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오미크론 중에 스텔스 오미크론. 이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스텔스가 우리 스텔스 전투기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레이더 안 잡히는. 근데 저도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스펠링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스텔스, 뭐냐면 그 스텔스랑 이거랑 예, PCR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오미크론이 영국에서 가디언지에서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게 오후 1시 정도부터 나왔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었던 뭐 재택근무라든지 혹은 저 2차 전쟁 아니고 그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치료제, 백신 섹터, 특히 음악병동 같은 것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상한가를 확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소에서 상한가 친 종목은 없었고요. 코스닥에서 한두 종목이 나왔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 친 종목이 음악병동 관련주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와서 시장이 밀렸는지 혹은 시장이 밀려서 그런 중소형주 섹터는 그런 종목 올랐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시장의 매기가 이쪽 예전에 코로나 수혜 섹터로 지금 강하게 이전이 되면서 그쪽에서 오후 2시 이후에는 강하게 상승 배팅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가 근데 이런 섹터들이 상한가 친 게 30분 만에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매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항상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섹터 같은 게 좀 눌렸을 때 중장기 뭐 이런 식으로 실적은 괜찮으니까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나름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섹터는 일단은 뭐 반도체는 당연히 그랬고 네네. 그다음에 2차전지 게임주 같이 상승하는 모습 네네. 그리고 배터리 셀 네. 관련된 업체들의 네. 강한 반등 같은 네. 것들 또 코로나 관련주들의 갑자기 강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눈에 띄셨던 네, 하루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아 내일 이제 옵션 네.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 관련해서는 오늘 원래 이제 전날 정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당일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일단 뭐 시장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같은 어느 만기일 같은 경우는 전전일에 그러는 경우도 많고 경험적으로 그 옵션 만기일 낀 주에 미리 지수가 강하게 위든 아래든 움직이면은 막상 당일 같은 경우 영향이 없었던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보고 살펴보니까는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수 그러니까는 현물 매수하면서 배당 차익 거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보고서를 확인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지러 한다 이런 식의 지금 표현이 보고상에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미 어제 그제부터 미결제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결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전에 쳐야 되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만기를 지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네. 내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의 확산이 빨리 돼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극복하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가 돼야 뭐 다음 주장이라든지 금요일 장도 좀 윤택하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저 박현상 사장님. 머리 수친 겁니다. 저기 수친 게 저 정도고요. 네. 숱이 워낙 많으세요, 그죠? 제가 저기 미용실 가면은요. 네. 가면은 돈 더 받아요. 가위 나간다고. 아니 저 그것도 아니고 진짜로 숱을 항상 많이 쳐달라고 합니다. 많이 쳐요. 예, 예. 네. 시작할 때부터. 네. 그 남은 게 저 정도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남은 게 저 정도입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네. 우리 저 박현상 사장님. 오늘 머리도 멋있으십니다. 네,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서로 우리가 뭐 헤어스타일 칭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나 우리 차장님이나 박선수 TV 하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선수 TV에서도 다양한 내용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오늘 고생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